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인형 김성훈이에요.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예요. 자, 제가 평소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고 특정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인데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정치적 사건 바로 단한 가지가 바로 이 5.18이에요. 아빠하고 엄마가 광주에서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나왔고요. 만일 그때 희생이 됐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거든.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 출신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호남 동부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그거잖아요. 그 여수, 순천, 광양 그 지역은 그 어떻게 보면 경제 개발 때 남동임의 공업 지역에 혜택을 본 지역이기는 해요. 하지만 호남 동부 지역이긴 한데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광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지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들은 기아 타이거즈 야구를 보고 있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뭐꼭 야구 때문이 아니고 어쨌든 내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건이에요. 물론 유공자는 아니지만 연관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고요. 제가 제 채널의 주 시청자 연령층을 분석을 해본 결과 전두환 씨를 지지하는 성향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일은 1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배려하는 발언을 할 생각은 일절 없고요. 네. 뭐, 오늘 방송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은 최대한 해보겠으나, 전두환 씨와 그 관련자와 관련해서 제가 어느 정도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여태까지, 제가 여태까지 4년 반 동안 방송을 진행을 해 오면서, 제가 방송에서 욕을 해가지고 정지를 먹은 적은 1도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더라도, 제가 아마 발언 문제 때문에 방송 정지가 될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제가 태생적으로 그 정도의 심한 욕을 하진 않거든. 제 성격 자체가 그래가지고, 일단 그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네, 좀 감안을 하고 보시고, 혹시나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박정희 씨, 박근혜 씨,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성향이시라면 그냥 뒤로 가기 누르세요. 네, 저는 그분을 딱히 배려하고 싶지는 생각은 없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변호해요? 네. 1980년 5월 당시에 미국 육군 501 정보여단 광주 파견대에서 근무했던 전 군사 정보관, 당시 군사 정보관이었대요. 김용장 씨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대요. 떳떳하지 못하다 이거야. 응? 자기가 그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그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응? 한국에 온 이유 자체가 양심선언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동안 미국에 짱박혀서 살고 있었다는 거야. 부끄러웠겠지. 부끄러웠으니까 한국 땅에서 못 살고 있는 거죠. 응? 뭔가 말을 못 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미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5월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자기의 이제 상부가 미국 국방성이잖아요. 주한 미군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국방성에 보고했던 그 보고 내용이요.
일정 기간 동안은 그몇급 비문이어가지고 비밀문서여가지고 공개가 안 되었다가 이 이제 비밀문서 그 보관 기간이 끝나가지고 공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원래 그 군사 보안과 관련해서는요, 그 일정 그 급에 따라서 그몇년 동안 비문으로 해가지고 열람을 하면 안 되는 비문들이 있어요. 그각 부대에서요, 정말 그런 거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몇년 동안 그 비문으로 그 보관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복무했던 부서에서는 비문은 없었어요. 비문은 없었다 보니, 그래서 그런 비문들에 대한 보관? 제가 그런 비문들을 다뤄본 적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3월에 JTBC하고 인터뷰를 했대요. JT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있었던 전두환 씨가요. 자, 거듭 말하지만 저는 전두환 씨한테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아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의 호칭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한때 사형 선고까지 갔었고, 그, 뭐냐, 대법원까지 가서 감형이 됐잖아요. 감형이 됐지만, 복역을 했잖아요. 금고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한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에서 파면된 순간부터 예우가 박탈이 됐죠. 그래서 저도 박근혜 씨한테는 박근혜 씨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명박 씨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명박 씨도 현재 실형을 받고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명박 씨한테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민주전선에 있었던 분들 다 돌아가셨네. 그 중에 한 분은 자살하셨죠. 어쨌든 현재까지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과 재판 과정에서, 그 전두환 씨 회고록 그 자서전 쓴적 있죠? 물론 지금은 판매되지 않고 있어요. 하도 자기 성향대로만 써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판매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5.18 당시 전두환 씨는 나는 광주에 간 적이 없다. 그리고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했었다. 이에 대해서 자기는 타프 인을 하고 있었어요.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나는. 자, 근데 이 사진은 뭐죠? 이게 이 사진이 뭐냐면요, 연합뉴스 출처인데, 광주의 전일빌딩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지금도 철거되지 않고 있어요. 이 전일빌딩은요, 사적지예요. 사적지라서 철거를 못해요. 이미 철거는 못해요. 무너지지 않는 한 철거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를 해서라도 보존을 해야 되는 건물이에요. 헬기에서 총을 쐈어요. 자, 그래서 김용장 씨가 한국에 와서 한 말은 광주의 진상을 밝힐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그동안 묵어있던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한다. 그래도 좀 이제 본인은 양심이 찔리니까 이제 참회한답시고 미국에서 교회는 다니셨나 봐. 그리고 당시 상부에 올렸던 40건의 첩보 가운데 5건은 백악관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그중 3건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읽었다는 거지. 당시에 지미 카터예요. 근데 사실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는 사실 재임 후의 활동이 더 유명하죠. 그렇다고 하고요. 자, 현재까지도
지만원 씨를 포함해서 보수 세력들이 주장을 하는 설이 있어요. 5.18 때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다. 하지만 이거는 전두환 씨가 허위 날조한 것이라고 밝혀졌어요. 북한군 600명이요. 이 영공하고 영해의 그 방어를 뚫고 광주까지 오려면요. 미국 정보망이 뚫려요.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당시의 군사 보안 시스템으로 봐서 뚫고 올 가능성은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공에 미국 군사 첩보 위성이 두 대나 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영공에요. 우리나라 영공에 미국 군사 첩보 위성이 두 대나 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뚫는다는 거냐? 응? 북한하고 광주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고, 조기 경보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 촬영하고 통신 감청하고 있고 다 하고 있었다는 거야, 위성에서. 당시에 이 감시망을 통해서 광주까지 올수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의 침투설은 보고할 필요조차 없었다 하면서 본인도 이제 그 국방성에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문서를 갖고 있었겠지. 그래서 1981년에 이제 A4 사이즈의 흑백 사진 10장이 날아온 거야. 담양에서. 담양이면 광주의 그 동북쪽이에요. 그 고서분기점 있는데. 그 호남고속도로하고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나뉘는 거기에요. 담양이면. 거기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가서 확인 후에 보고해라. 그랬더니 공수여단이 담양의 야산을 깎아서 부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수여단이 만든 거야, 그거는. 그 동광주 쪽에서. 그렇고요. 5.18 당시 광주 시민들 사이에 섞여서 과격 행동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남한의 특수군을 당시 광주 비행장에서 목격을 했다는 이제 성남의 서울공항 있죠. 성남 서울공항에서 그 5월 21일쯤에 광주로 그 C130 수송기를 타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제 K57 경납고에서 주둔을 했던 거죠. 경납고에서 보통 그 탄약고가 어느 정도냐면요. 탄약고가 되게 건물처럼 생겼어요. 탄약고는 물론 그 탄약고 그 건물 위를 흙으로 다 덮어 뭉개는데, 그래서 탄약부대는 보통 대대전술을 하면요. 수경을 탄약고에서 해요. 탄약고에서 수경을 해요. 근데 이제 나이는 20대, 30대 젊은이들로 짧은 머리에다가 일부 그 가발을 쓰고 있었고, 얼굴 그 위장을 했고, 거지처럼 넝마를 걸쳤다. 그리고 이들을 광주로 보낸 사람은 전두환이 있었던 보안사령부였다. 당시 1군단 보안부대장 홍성열 씨, 그리고 보안부대의 대공과장이 이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한 내용은 거기까지였다. 그러니까 북한 특수군이 했다는 방화나 총격이나 장갑차나 수송차는 탈취는 일반 시민은 거의 못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시민들을 유도하거나 직접 벌인 소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이 유언비어에 대한 그 유포도 시민들이 위장으로 벌인 공작이다.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만든 뒤에 강경진압의 빌미를 만들려고 보안사령부가 주작을 한 거다. 그래서 이들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88년 12월 당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던 평화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던 당시 그 뭐냐? 505 보안대 그 특명부장 허장환 씨가 이 자리에 또 왔어요. 그리고 발표 내용을 뒷받침을 해줬어요.
전두환 씨 광주 방문 사실을 고발을 했었어요, 당시.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을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충성일지,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이 양지일지를 쓰는데, 자, 중앙정보부, 현재 국가정보원이에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이에요. 그래서 그 최고 책임자 일지에다가, 홍성열 대령을 선무 공작대로 광주에 파견한다.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18 청문회가, 1988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호용 특정사령관이, 광주를 뭐 그리 자주 닿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편의복을 가져다 줬다. 편의대를 인정한 중요한 발언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선무공작원의 임무는 북한군의 복장으로 위장을 하고 적후방을 교란하거나 적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가 광주를 갔다 온 뒤에 옛날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사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전두환 씨는요, 3월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조비오 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2017년 4월에 전두환 씨가 자서전을 냈는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이 조비오 신부님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하고 비난을 했었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간 거야. 기소됐어요. 그래서 그때 3월에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는데 졸라게 욕을 먹었죠. 근데 그 지방법원에 갈 때도요, 전두환 씨 정말 부축도 안 받고 자기가 떳떳하게 걸어가면서 사과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그래서 이제 당시 1980년 5월 21일 점심시간 전후로 광주에 헬기를 타고 왔다가 갔는데, 오자마자 157 비행단장실로 가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자는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씨, 505 보안부대장이었던 이재우 씨등 4명이었, 왜 4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날 13시에 전라남도청 앞에서 집단사살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감안하면 전두환 씨의 방문 목적은 사살이었다. 사살 명령. 쏴 죽여라. 였다는 거죠. 이날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다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지. 발포하고 사살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발포는요,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그 발포는요, 사람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고요, 공중으로 쏴가지고 그냥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보안대 대공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카더라설이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검명이 됐다. 이때 첫 보문 40건 속에는 이제 국군 광주병원에서 이뤄졌던 이제 시신 소각, 헬기 사격, 광주 교도소 습격, 공수부대에 의한 성폭행까지 있었다는 거야. 진짜 더럽게 짝이 없어. 성폭행까지 했어. 그래서 그날 낮에 UH-1H 헬기로 M60 머신으로, M60 머신 총이에요. M60. M60 총이 있거든요. 사격했다는 거야.
광주, 27일에는 광주천 상리에서 위협 사격을 그렸어요. 당시 이 보고서들 가운데 미국 국무성하고 국방성에 올라간 거는 이미 비밀이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밝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미 그 먹칠이 돼 있어서 읽을 수는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 측에 요청하면 이제 그 김용장 씨가 썼던 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하고 밝힌 거죠. 그리고 이 진실이 묻혔던 이유는 이제 전 특명부장이었던 허장원 씨가 5.11 대책 분석반에서 출발했던 5.11 연구회로 이제 얘기가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보안사령부는 광주를 평정한 다음에 범행을 숨기려고 5.11 대책 분석반을 만든 거야. 작업 과정에서 변조의 필요성을 느낀 거야. 다 변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계에서 전문가하고 연구원을 다 차출해서 참여를 시킨 거에서 5.11 연구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활동에 의해서 광주가 이제 5.18그 민주화 운동이 덮여버린 거죠. 그 이후에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 이제 5.18을 해결할 수 없는 미국으로 빠뜨린 거야. 이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수원시 정 지역구 의원이 이제 박광온 의원이 이제 5.18은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시민들을 짓밟았다는 게 증언이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한 진상의 규명인데, 이날 기자회견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의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사설 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군사 내용 그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북한이 개입했다는 설은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당시에 그 위성 보안 상태상 뚫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광주의 진실에 대한 날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39년 만에 진상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나왔다. 아마 그분도 이제 나이도 좀 드시고, 김용장 씨도 나이도 좀 들고 아마 죄책감도 있고, 그쵸? 건강 문제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자기가 무덤으로 갖고 가기에는 힘들다 싶어서 밝힌 거겠죠. 처음으로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고요. 지금 내가 하도 지금 막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장의 근거,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그걸 직접 했고, 그거에 대해서 김용장 씨가 표창을 받은 적이 있대. 그 양심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최현수 씨인데요. 국방부 대변인인데 여자분인 거 보면 여군 출신인가 봐요. 보통 국방부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군 출신이거든. 물론 국방부에 들어가려면 전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5월 14일에 이제 대변인인 최현수 씨가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국방부에는요, 이 진상규명위원회를 지원할 준비위원회가 있다고 했어요.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야.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3월부터 국방부가 이 태스크포스를 설치를 했어요.
야, 태스크 포스라는 것은 이걸 행동을 움직이기 위한 부대라는 거예요. 아, 이게 부대가 설치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했던 자료를 분류를 하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걸 이관을 했어요. 다만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좀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뭐냐 태스크포스 소속 그 이제 현역 군인 및그 군무원들의 파견 기간이 지금 연장이 돼 있어요. 일단 국방부 소속 그 태스크포스에는 조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이거를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 12일부터 이 특별법이 시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9명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9명은요, 일단 국회의장이 한 명을 추천을 해요. 국회의장 권한으로 한 명을 추천을 하고,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4명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해야 돼요. 총 4명을 추천을 해야 돼, 야당이.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은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왜안 하는데? 자리라도 채워놓고, 나, 뭐, 나중에 뭐, 응? 그러면, 자기네에서 한 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응? 그러면 이제, 그, 위원들을 그런 거 아니야. 그, 자기가 독박 쓰기 싫다, 이거겠지.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운전병이 증언을 했다는 얘기 있어요. 당시, 공군 706 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 씨가 또 JTBC 인터뷰를 했어요. 전두환 씨를 용산 헬기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으며, 미8군 헬기장으로 빨리 가자고 해서 가니까 헬기가 있었고, 수행원 없이 전두환 씨가 혼자 탔다. 공군 헬기였고, 육군 헬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헬기 탑승이 극비로 이루어졌으며, 그, 헬기 조종사, 부조종사, 기관사, 사령관, 운전사, 그러니까 사령관 운전병이었겠죠? 사령관, 그리고 그 당시 보안 부대장 운전병인 그 오원기 씨, 그리고 보안 부대장까지만 갔다. 라는 주장을 한 거죠. 자, 운전병도 증언을 했고요. 자,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어제 밝힌 얘기가 있어요. 총을 쏜 자가 있고 총에 맞아 죽은 자가 있는데, 총을 쏘라고 명령한 자가 처벌되지 않고 있다. 총을 쏘라고 명령한 자를 찾아서 단죄하지 않으면 5.18은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밝혀내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겠다. 라고 했고요. 군부 독재의 후예들이 아직까지 5.18을 욕먹이면서 진상규명위원회 가동을 방해하고 있어. 그리고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을 우리가 규탄하듯이 5.18 만행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는 세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그, 아직까지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 역시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주세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당력에 집중을 하겠다고 일단 민주평화당은 그 여당의 그 조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자, 그와 관련해서 어제 또 뉴스가 났어요. 그 전두환 씨와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는 그때까지 발포 명령을 부인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지금 주장을 뒤엎고 있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군 관계자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잖아. 자,
전두환 씨 혼자서 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전두환 씨의 부하들은 잘못이 없을까요? 명령권이 있었던 건 전두환 씨지만 그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도 처벌받아야 되지 않나요?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물론 양심 선언한 분들도 만약에 그더 조사를 해가지고 더 관여한 게 있으면 죗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올해가 이제 5.18 39주기예요. 39주기인데, 그리고 올 겨울이 되면 전두환 씨가 일으켰던 12.12 쿠데타가 40주년이에요. 그리고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떵떵거리고 있다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재판이 한번 있었죠. 1990년대에. 그래서 그때 한번 처벌하면서 군인 영감은 다 박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다 보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제 40년이 됐으니까 미안하다거나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이런 발언이 설마 한 명은 나오겠지 하면서 취재를 한 팀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명단이 77명이 있어요. 1997년에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15명밖에 안 돼요. 5.18 혐의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연대장급까지밖에 처벌을 안 받은 거예요. 대대장급은 포함이 안된 거야. 대대장, 그러니까 중령 계급이겠죠? 대대장급 같은 경우는 단순 가담자라는 이유로 기소가 안된 거야. 그래서 이제 부대, 현장 부대 지휘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거미, 부대의 지휘권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책임자다. 지휘권, 명령권, 책임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77명을 추린 이유가, 당시 현장 진압부대의 지휘권을 갖고 있던 대대장급 이상의 사람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77명이 됐다는 거예요. 충정작전이라 그래서 진압 공로로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12.12 쿠데타에 가담했던 인물 34명이 포함돼서 77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77명을 조사해보니까 진짜 졸라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77명을 다 조사하지는 못했대요. 근데 시간이 흘렀으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시간이 흘러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 77명 중에 현재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행적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적이 파악된 사람은 47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1980년 5월 18일 이후 47명 중에 상당수가 제5공화국 그리고 제6공화국 이후 정부에서 고위 관료, 기업인, 정치인으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야. 정말 쓰레기들이지. 거주지를 확인을 해봤죠. 그 부동산 자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수가 강남, 용산, 분당, 과천. 그 과천에요. 오공 시절에 장군 마을에 그 모여 살던 그 마을이 있대요. 그리고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고급 아파트나 주택에 살면서 졸라게 편안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인간으로선 정말 그할수 없는 그 더러운 짓을 하고서. 그리고 취재하면서 또 놀라웠던 거는 서울에 이렇게 좋은 주택이 있었느냐. 그거를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잘 사는 사람은 누구였냐고요? 그, 군 공무원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공직만 했던 사람이 의외로 잘 살았다는 거야. 정호용 씨. 5.18 당시 실질적 사령관이었던, 특전 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씨가 제일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당시 군사력이 제일 셌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그 재산 자체를 일단 100억 원 이상을 신고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군 참모총장 시절에 군 핵심 요직에 있던 시절, 그때 갖고 있던 정보들이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재산이 그 40년 동안 또 불어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명의로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해서 과천에만 큰 집이 세 채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 명의로 집을 다 나눠준 거지. 그리고 그 대규모 토지도 있고 강남, 용산, 종로구 포함해서 전국의 수십 건의 토지하고 건물 등을 다 갖고 있는 거야. 확인이 된 거죠. 이 부동산 재산들까지 다 합해보니까 재산이 한 천억 원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화평 씨가 있어요. 언론 탄압의 주범이죠. 허화평 씨도 돈이 많더라고. 제5공화국 설계자고요. 5.18 보안사 비서실장을 거쳐서 공화국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청와대 인근에 그 저택 중에서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 집을 지금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 있죠? 신사동에. 거기에 5층짜리 빌딩 주인이래요. 시가로 5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 로데오 거리 빌딩이 1980년대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저택이 1988년도라. 그러니까 이름 좀그 떨치던 시절에 부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취재 과정에서 이제 인근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건물들 전두환이 준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전두환 씨가 큰손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허화평 씨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지 알아요? 미래 한국재단 소장이에요. 대표라는 거지. 그 재단이 그 청와대 인근에 있는 그 대저택 그 옆에 그 재단 건물이 있어요. 뭐 여론조사, 사회정책 연구 이런 거 했다는 거지. 1983년에 전두환 씨가 현대사회연구소를 거의 설립했다는데 그게 뿌리야. 그때 이제 국민의식을 개혁을 하겠다고 사회정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사단법인으로. 그게 이 사단법인이고 정부출연연구소로. 근데 이제 일해재단, 뭐 미래재단, 기업들로부터 돈을 90억 원 걷고 뭐 정부출연금 내고 뭐 그렇게 만든 재단이 있는 거야. 일해재단, 미래재단, 그리고 성남 쪽에 다 5공비리의 상징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박근혜 씨때 있었던 미르, K스포츠 재단,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1983년에 재단 이사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때 재단 이사 중에 한 명이 이명박 씨가 있어요. 이명박 씨가 있고, 근데 이제 이명박 씨가 그때 있었던 이유는, 그때 이명박 씨는 현대건설의 대표이사였거든. 그리고 정몽준 씨가 있었던 이유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였어. 유력 기업 인사들이 다 거기에 이사로 그냥 자리 끼고 참여를 했던 거야. 근데 지금까지도 허화평 씨가 자기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동산이 뭐 분당, 판교,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이겠지. 그런데 부동산 갖고 있는 거야.
작년 기준으로 자산이 407억 원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로또 1등 당첨돼도 그만큼 못 받아요. 어? 자산만 407억이래. 요즘 로또 1등 407억 못 받아요. 로또 1등이 400억을 넘은 적이 딱한번 있어요. 딱한 번. 당첨자 한명 나왔을 때. 그때 딱한번 있어요. 그때 이제 로또 초창기 때 1등 당첨금이 600억이 넘은 시절인데 그때 당첨자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때는 아마 다 나눠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그 200억대 단독 당첨자가 한명 있었고 400억대 단독 당첨자가 한명 있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50 유산을요 지금 허합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방송도 나왔다는 거죠. 근데 방송에 나와서 5.18 희생자들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희생자가 용서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래. 무식. 응? 뭔 개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응? 뭐 가해자만 사과해라. 때론 피해자도 용서를 할수 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될때뭔말한줄 알아요? 피해자도 용서할 수 있다고. 그때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될 때. 아니, 로또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 갖고 있는 재산이 지금 시점에서는 로또 1등 돼도 그 얻기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하여간 그렇구요. 근데 허화평 씨가 12.12 쿠데타 할때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거든. 그 다음에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용서를 하려면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한 건데 빌지를 않고 있으니까 용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 그리고 허화평 씨,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졸라게 발뺌 떨고 있어요. 미안한 표정을 짓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는 아니요, 전두환 씨는요, 20만 원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어차피 자기 돈 많잖아. 왜 줘요? 그 사람 지금 여태까지 체납하고 있는 거 많은데. 아, 노태우 씨는 다 냈대요. 그리고 노태우 씨는 지금 아마 그 뭐냐 그 전립선 암 치료 받으면서 지금 몸안 좋아서 골골거리면서 아마 자기가 무덤으로 가기 전에 죄를 좀 씻겠다고 그 아마 내야 될 돈은 다 냈나 봐. 하여간 그래가지고 정말 그 77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77명 중에서 정말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응?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77명 가운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40년이 다 돼가는 지금 와서도 그 77명 중에서 지금 그 77명이 다 살아있다는 건 아니에요. 몰라, 죽기 전에 유언으로 그 사람들 미안하다, 뭐, 이런 유언을 남기고 그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없었대요. 이제 전두환 씨의 측근 중에 장세동 씨라고 있어요. 장세동 씨가 얼마 전에 구속이 됐었죠. 지금은 장세동 씨도 엄청난 지금 노년이 되셨는데 5.18 당시에 특전사 작전 참모였어요. 전두환 씨 경호실장 거쳐서 안기 부장까지 했어요. 아니 오늘은 국경일로 그 뭐냐 국경일 그 조일로 지정된 것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현충일 같이 지정된 날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장세동 씨가 그 광주에 갔었느냐?
광주에 가서 뭘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장세동 씨는. 그리고 장세동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거 뉴스 내용이니까. 전두환 씨는 나 자신에게 되게 사랑을 줬던 분이다. 부모님과 같은 분이다. 그러면서 그 취재를 하러 온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유, 재밌게들 살아. 이런 취재하지 말고 좀 좋은 나라 좀 만들어. 아주 그냥 사람을 엿먹이고 있죠. 네,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가 밝힌 내용이래요.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YTN에서 인터뷰한 거고요. 아, 그 굿아이디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발포해서 사살해야 된다는 그 의견에 전두환 씨가 굿아이디어 지금 즉시 시행하라 13시에 발포해라 그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얘기 나와가지고요 우리 집안 지금 빡쳤어요. 그때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그때 혹시나 학교 간다는 이유로 그 광주에 그런 그 번화가 뭐 있고 그랬으면요. 총 맞아서 희생됐으면요. 내가 안 태어났겠죠. 노태우 씨는 지금 건강이 하나도 안 좋으니까 그걸로라도 죄값 치르고 있는 거지. 그 전두환 씨가 3월에요. 그 광주 지방법원 갔잖아요. 광주지법 갈때 보니까 아주 그냥 떳떳하게 걸어가더만, 그 전두환 씨차올 때요, 그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그 애들이 그 플래카드 걸고 한거 알죠? 전두환을 물러가! 한 거. 얼마나 대견해, 그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요. 이제 전두환 씨가 광주에 가서 재판을 받고, 아직 1심이죠. 1심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불구속 기소 상태인데요. 왜 전두환 씨를 구속 기소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생각은. 박근혜 씨나 이명박 씨처럼 구속 기소해서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 아마 전두환 씨하고 지금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연배가 비슷할 거예요. 그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84년생인가 80 아니 1934년생인가 1935년생인가 그러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연배가 거의 비슷할 거야. 근데 그 뭐냐 그때 관련자들 다 아직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강남가에 뭔가 건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야. 하여간 그래가지고요. 그렇다고 지금 나 방송 중인데 전화하지 말고요. 응? 자꾸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 가면 나 연락처 차단할 수도 있어요. 네.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이에요. 진짜 내가 살다 살다가 빡쳐가지고. 그래서 빡쳐가지고 제가 원래 이번 주말에 계획이 없었어요. 이번 주말에 이 컨텐츠를 얘기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그냥 좀 쉬엄쉬엄 하자. 그러다는 생각에서 원래 제가 주말에 계획이 없었는데, 앞으로 조심하면 되고요. 주말에 계획이 없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 그런 뉴스들이 터지면서 내가 그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유일한 5.18에 관해서 아직도 그 가해자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에 빡쳐가지고, 나는 만약에 그런 관계자들 공식 석상에서 만나고 그러면 나는 절대 어른 대접 안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윗사람 대우 안할 거야. 아, 물론 이제 처음 본 사람들이니까 존댓말은 하겠지. 존댓말은 하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높임을 하진 않을 거예요. 존댓말을 할 건데 높임을 하진 않을 거야. 저는 원래 사람 대할 때 그래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더라도요. 좀, 사람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한테는 저는 어른 대우를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5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편집 없이 유튜브에 그대로 올릴 거예요. 편집 없이 유튜브에 그대로 올릴 거고, 댓글은 막을 거예요. 댓글 막을 거고요. 제가 이, 뭐냐, 시사적인 얘기에 대해서, 오늘은 약간 사심 역사 주제를 갖고 하긴 했는데, 그런 시사적인 얘기에 대해서 댓글을 막는 이유는, 꼭 그런 시사적인 얘기를 하면요, 댓글에서 좌우놀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달 전부터는 아예 제가 시사 컨텐츠를 할 때, 저는 고정적으로 댓글을 막아놔요. 고정적으로 댓글을 막아놓고요. 태극기요? 몰려오라 그래. 어차피 제가 댓글을 차단해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다 댓글 못 달아요. 그 댓글을 달수 없는 동영상이라고 뜨거든요. 저는 뭐, 5.18,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5.18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답을 해줄 생각이 일절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5.18과 관련해서는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다시 보기 나누고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